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는 한국수와의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네, 요즘은 지역에서 각기 특화된 지역 축제가 많이 있는데요. 자, 바쁘신 일상이겠지만 잠시 틈을 내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는 연인끼리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할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안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 친구가 수화에 관심을 갖고 수화 배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이 참 예쁘고 네,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근영 학생 주변에서는 수화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수화가 공연 등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공연에 가서 보기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기도 하고 더 알고 싶어요. 네, 우리 근영 학생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전 시간에 배운 한국수와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교실입니다. 여기도 교실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학생 식당입니다. 도서관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입구는 어디입니까? 저쪽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신 내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한국 수화를 통해 연습을 열심히 잘 해주신 모양입니다. 연습을 하실 때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나 네, 동료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시면 한국 수화가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 처음 시작을 해서 나아가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배울 한국수와 일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한국 수화 주제는 어떻게 오셨어요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화들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자, 저만 해도 학생 때는 그래도 간혹
조금씩 부모님의 눈치도 보면서 도서관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제가 한 번씩 일과 관련해서 도서관을 가보니까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농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어떤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배울 수화는 어떻게 오셨어요? 입니다인데요. 자, 어떻게, 어느라는 수화와, 자, 이 수화는 방법이라는 수화입니다. 방법. 어떠한 도구를 모으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입니다. 방법. 그래서 어떻게는, 어떻게, 자, 오셨어요? 오셨어요? 또는 어떻게 오셨어요? 묻는 표정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김현 선생님께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요. 이런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수화로 익혀두시면 농인을 만났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자, 어떻게 라는 수화는 어느, 어떤, 무엇이라는 수화와 방법이라는 수화가 합쳐져서 어떻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어느, 무엇이라는 수화 알고 계실 테고, 자, 방법이라는 수화는요, 양손 1, 2지를 구부려서, 자, 미음 모양으로 구부려서 양손 5지 끝, 4지 끝에 서로 두 번 정도 부딪히는 모양입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떻게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다에 입니까? 라는 질문, 의문형 표지가 붙어서 오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제가 문장으로 수화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자, 우리 이 문장 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우리 김근영 학생이 혼자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자, 책을 빌리려고 왔습니다. 자, 책이라는 수화는 반복해서 배우고 있죠. 책을, 자, 빌리려고, 자, 빌리다라는 수화와 유하이라는 수화가 연이어서 표현이 되면 빌리려고가 되겠습니다. 자, 빌리다라는 수화 처음 나오죠. 자,